요가 수드라입니다. 이제 거의 끝 부분으로 갑니다. 1장 삼매품의 끝부분이요. 미세한 대상은 특징이 없는 근본 원질까지 이른다. 이것들은 종자가 있는 삼매다. 자, 각주 볼게요. 종자가 있는 삼매란 거칠든 미세하든 외부 대상을 가진 삼매다. 또한 윤회의 속박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과 같은 씨앗이 있는 삼매라는 의미도 있다. 미세한 생각을 동반하지 않는 정이 성취되었을 때 자기 내부에 청정함이 있다. 여기에는 진리만 보유하는 지혜가 있다. 이 지혜는 성전과 추론으로 얻은 지혜와 다른 것을 대상으로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수한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특수한 것이란 직접 지각으로 이게 각준되어 파악할 수 없는 미세 원소나 참나와 같은 것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생긴 잠재력은 다른 잠재력을 억제한다. 각주입니다. 다른 잠재력이란 일상생활에서 생긴 잠재력으로 번뇌와 윤회의 고통을 일으키는 힘이다. 자, 이게 바로 갖고 있는 것, 오늘의 주제와 맞닿아 있어요. 이게 잠재력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내재되어 있는 것이요. 플로팅 돼서 보여져 있는 건 자꾸 가리려고 하는데, 가리다 보면 내재된 것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연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잠재력도 억제되면 모든 마음작용이 억제되기 때문에 종자가 없는 무종자 삼매가 된다. 자, 각주입니다. 종자가 없는 삼매란 외부 대상이 없는 삼매라는 의미다. 또는 윤회의 속박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과 같은 씨앗이 없는 그런 삼매라는 의미도 있다. 이 삼매는 종자가 있는 삼매의 지혜에서 생긴 잠재력조차도 억제되어서 마음작용이 완전히 억제된 상태다. 이때 참나는 자기 본성인 독존의 상태가 된다. 자, 내일부터는 수행품으로 들어갑니다. 등을 쭉 펴시고,